화성시가 단순히 우수 농산물 판매 직판장을 넘어 가공 및 교육, 농업인 커뮤니티까지 가능한 로컬 푸드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개관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11원에 조성된 로컬 푸드 복합센터는 총 2,234제곱미터,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로컬 푸드 직매장, 농민 가공 지원센터, 반찬 가공실, 건습식실, 교육장 등을 갖췄습니다. 시는 이곳에서 농민들이 직접 기획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 대응 및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농업 회의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. 또한 창업 농가 및 귀농인들이 농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. 이날 개관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과 시민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신도시 주로 성장하는 화성은 앞으로도 내년에만 4개가 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이 첫 번째 생긴 게 무엇보다 의미가 크고요. 또 하나는 단순한 생산품을 납품해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6차 가공까지 가는 두부든 포도든 어떤 농산품이든 6차 가공까지 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공 생산품까지도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전기가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이어진 기념행사로는 제1회 화성푸드 페스티벌이 열려 라디오 공개방송과 로컬 푸드 장터, 먹거리마당, 체험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. 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컬 푸드 복합센터를 지역 먹거리의 중심이자 농식품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